저 인기가 좋았겠는데 여학생들한테도. 네, 인기 좋았어요. 어? 인기 좋았어요. 네, 인기 좋았어요. 어? 인기 좋았어요. 근데 여자 자기가 좋아해가지고 많이 따라다녀가지고 인기가 좋은 건지 자기가 많이 좋아하고 따라다닌 건지 뭐. 정보가 잘못돼 있네. 정확한 정보지? 약간 전문용어라 좀 껄떡거린다. 네? 네? 조금 껄떡껄떡. 네. 아니죠? 네? 야, 학교 다닐 때 맨날 이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이 많았죠. 그죠? 네. 말이 앞서고. 막 친구들한테도 아, 자기 막 싸움 잘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네. 진짜 말만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그런 다 있죠. 성화진 줄 알아서? 허세가 좀 있잖아. 그 친구. 정말 친한 친구랑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 어떻게 만난 거야? 동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또 뭐나. 야, 이거. 맛있어? 네. 아, 너무 밀어넣네. 원래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음식이. 그니까. 네. 아우, 국물은 뭐, 아, 깔끔하네. 원래 가수가 될 줄 알았어요? 좀 음악 관련된 일을 할 것 같긴 했는데 이렇게 가수가 될 줄은 몰랐죠. 오디션도 성규 막 보러 같이 다니고 같이 가고 그랬어요, 네. 그때. 아, 그 좀 아이돌 뭐 이런 거 뽑을 때?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은 원래 꿈은 뭐. 내가 어릴 때 가수였어. 이런. 그냥 막연히 꿈꾸던 꿈이었어요. 막연히 꿈꾸던. 가수가 되려고 그래? 네? 사실 가수가? 저보다 더 빨리 얘는 막 중학교 때부터 그래 왜냐면 널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야 오디션 보러 갈 때 뒤에서 지켜본 거야 혹시 또 누구 따라갔다가 자기가 혹시 이거 될까 봐 그런 계산이 있잖아 원래 친구 따라 강남 갔는데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와가지고 친구는 강남에 안 살고 걔만 강남에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데뷔 막 하고 나서 힘들었어가지고 고민도 많이 얘기하고 했었는데 워낙 이제 잘 돼가지고 아니 잘 안 풀릴 때 와서 뭐라 그래요? 자기 한탄을 하죠 되게 네? 아, 내가 약간 부족한가 보다 하고 연습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아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네 그렇지도 않은데